은혁이랑 나랑은 잽이 안 되지. 어, 이거 한참 미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다가 그때 난 멤버들 진짜 싫더라. 그거 언제 좋아 멤버들? 돌비 싫은 멤버. 하나, 구차, 둘, 셋. 이특. 배턴이 되니까 얘가. 아 진짜. 신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신동이 춤을 잘 춰요? 은혁이 춤을 더 잘 춰요? 진짜 많이 나도 많이 듣고. 동이 춤 조회수도 되게 높거든. 그렇지. 사실 나는 아는 형님의 짤 중에 조회수 높은 건 다 춤이야. 같은 댄스인데도 그 댄스의 장르가 있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 뿌리부터가 좀 다른 것 같아. 은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의 K-POP 선배님들의 춤을 먼저 추기 시작해서 그걸 그대로 이어갔다 치면 나는 조금 기교 스타일이야. 팝핑, 락킹, 힙합 이런 장르의 춤을 먼저 췄던 거야. 스트릿을 먼저 췄던 거야. 그래서 좀 결이 확실히 달랐어. 맞아. 출발이 달라. 한마디로 은혁이랑 나랑은 잽이 안 되지. 은혁이랑 나랑은 잽이 안 되지. 오, 신동이는 잘 추는 거 같아. 은혁이가 한참 미치고. 팀에서 1등, 2등이라고 하지만 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너무 많이 나. 여태까 우리가 이런 일이 한 게 처음이야. 아니, 100m 따지기 1등이 9초 오면 2등이 12초 되는 거야? 그렇지. 아니, 19초 되는 거지. 19초 되는 거지. 언니 얘기도 들어봐야지. 그렇지, 그렇지. 언니 입장어. 스트리트 맨파이터 그... 그래, 너 그... 아니, 저지. 어, 그것도... 나는 이제 저렇게 춤추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이야. 저렇게 춤추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이야. 굳이 뭐. 나는 이제 저렇게 춤추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이야. 아, 은혁이 정말 잘 춰. 솔직히 말할게. 은혁이 정말 잘 추고 몸을 굉장히 잘 쓰고 업다운을 굉장히 잘해. 근데 좀 지루해. 좀 지루해. 뭔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비슷한 동작들만 계속. 갔던 길 또 가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아, 지루해. 지루해, 지루해. 처음 보면 너 멋있어. 근데 하는 재미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인 거야. 아,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하루 종일 이런 느낌인 거야. 장신작도 안 돼. 근데 원래 그래 최고의 플레이어가 최고의 심판이 되는 건 아니거든. 심판은 심판인 거고. 아니 근데 플레이어는 플레이어. 조금 지루한 댄스라면 언니는 신동 댄스를 어떻게 평가해? 신동 형은 그러니까 조금 피지컬에 비해서 되게 반전이야. 약간 그치? 되게 날렵하고 민첩하지 마죠. 되게... 디테일하고 어떤 그런 건 있는데 잔발이가 많아져. 안 굴고? 그걸 가지고 약간 무대를 다 이게 채우기에는 조금 아쉽지. 부족하다. 근데 얼마 전에 그 JYP가 신곡 나왔을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신동밖에 없을 때. 아르님에서 이 무대를 하고 싶었던 게 곡은 아니고 1분짜리 걸 만들었는데 동료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같이 춤을 췄던 기억 때문에. 재밌으려고. 재밌으려고.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돋보이려고. 재밌으니까. 신동현 배치면 더 늘씬해 보이고. 사실 우리가 준비한 건 없고 프리스타일로 한번 대결을 해볼게. 그게 더 날 수도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할게. 같은 노래 그냥 쳐볼게. 그러면 너희가 이 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이 노래를 상대 제일 잘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렛츠고! 우리 심사위원 대표는 우리 경훈이가 있으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냉정히 해봐줘야 돼. 우리 여기에서 1등하는 사람이 이제 슈퍼주니어에서 춤 제일 잘 추는 사람으로 1년간 살기. 오케이 오케이. 그래, 오케이. 괜찮지? 음악 주세요! 가자!
다르게. 경훈이의 선택으로 네. 우리가 1년 동안 슈퍼주니어 춤짱 누구 닦았죠. 2023년 시즌의 춤짱 누구. 그렇지. 동인은 완전 쟤는 길거리. 내가 쟤를 만난 적이 있는 거 아니야. 혁이 같은 경우에는 딱 선생님 같은 스타일이야. 아. 딱 선생님 같은 스타일이야. 아, 맞아, 맞아. 야, 진짜 전문가 같다. 아, 와, 근데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 확실히 있어졌어. 야, 너무 춤을 많이 봐서 그래. 근데 내가 이 길거리 출신이다 보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동해를 뽑았어야지. 슈퍼주니어 앞으로 이제 내년 2023년 겨울까지는. 그렇지. 춤장은 신동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궁금해하는 게 되게 많아. 방금 전처럼 댄스처럼 너네 메인보컬이 누구야? 어, 그게 누구야? 그게 누구야? 이것도 되게 많이 하는데. 메인보컬은 나지? 나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춤은 재밌게 이렇게 하는데 메인보컬은 진짜 이거는 자존심. 진짜 예민해. 아니 메인보컬은 나도 이렇게 예민한 성격이라서 예정이야. 그거 알지?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 자존심이 있어. 자기 노래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데. 근데 다 컬러가 다른 건데. K.I. 중에. 여기 예성이 규현이 중에. 일단은 탑3야 일단. 탑3인데 이 중에. 셋 중에 누구야? 누구야? 규현아 넌 너라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대중이 정하는 거지 뭐. 아! 대중이 정하는 거지 뭐. 아! 대박나 뭐. 리드보컬 여유가 느껴진다. 아, 맞아. 그러니까 보면은 규현이는 되게 약간 좀 감미로운 스타일이에요. 부드러워.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있는 거야. 예성이 형은 되게 막 애절하고 하늘 품어내는 스타일이고 네가 아니면 안 돼. 너 없이 난 안 돼. 이제 려욱이는 칼 음정에 짝짝 찔러주지. 청량. 네. 진짜 청량한 그런 미성. 어린 혼자가 내게 말했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게 아름답게 빛나던 너와 오늘 다시 사랑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려욱이는 또 이렇게 어떻게 평가해? 예성이랑 규현이 보컬로서 생각했을 때 본인도 포함해서 예성이 형은 예성이 형은 원래 슈퍼주니어 초창기 때 메인 보컬. 아. 초창기 때 메인 보컬. 아, 초창기 때. 아, 과거 형이야. 과거 형이야. 과거 형이야. 메인 보컬 이었던 한때는 잘했다. 초창기 메인 보컬. 초창기 때 메인 보컬이고 지금 아 지금도 메인 보컬이야. 예성이 형은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그리고 이제 규현이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메인 보컬. 규현이는 인정 안 하는데? 어? 쟤는 메인 보컬 안 했으면 좋겠어. 쟤는 메인 보컬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왜냐하면 쟤는 혼자서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냥 솔로 가수. 아 솔로 가수. 에서는 목소리가 조금 약간 하이톤이나 좀 약간 밝은 느낌이 난 것 같아. 그래서 난 나라고 생각. 아, 솔직하지. 자 그러면 예성이의 메인 보컬은 예성입니다. 초창기 메인 보컬 예성. 근데 예성이 형이 참 나는 그 또 리드 보컬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옛날에 스케줄 다닐 때 보면 애드립 형이 많았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형 항상 차에서 연습을 해. 맞아. 우리는 이어폰을 꽂고 있으니까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렇지. 옆에서 가만히 있는데 아침 일찍.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다가 예! 셋 중에 순위는 누가 1등이라고? 그래, 세우자. 1등만! 한 명, 한 명. 나. 정상 거지. 규현이는? 그래, 규현이 한 명만. 난 순위 말고 다른 얘기하면 안 될까? 안 돼, 안 돼. 뭐냐면 순위, 안 돼. 순위는 뭔지 모르겠고 그냥 사실 내가 좀 나중에 들어왔어, 팀에. 그렇지. 데뷔를 한 상태에서 내가 그다음에 선생님 앞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어. 그렇지. 딱 들으시더니 하셨지. 우리 잘해봅시다. 밑에 두 명 때문에 얼마나 국민이 많았는데.
결국 예성이랑 려욱이로 선생님이 흡족해하지 못하시는 이름이 예성이고 예술가의 목소리란 뜻이야. 이거를 이수만 선생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지. 예술가의 성대. 예술가의 성대. 아, 예술가의 성대.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약간 시온이는 붕 떠 있는 것 같은데. 시원이 우리 애티튜드 1등. 사실 이특 씨가 이특이 형이 편한 날면 이특 씨가 편하니까. 특이가 군대 가기 전에 내가 너무 항상 고마워가지고 파티를 한번 크게 열어준 적이 있어. 그런데 사이즈가 다르다. 그러니까 위대한 개츠비 같은 그런 느낌. 와, 진짜 정말 누구나 기억할 만한 파티겠지. 대관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대관까지 아니고 대관. 벌써 10년 전이니까. 그치. 그 정도 됐지. 10년 전이니까. 이제 20대잖아. 그리고 근데 엄청 형한테 고마운 게 많아가지고 뭐 크게 파티를 열어줬는데 왔다가 앉아 있으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뭔가가. 형 그 마음에 안 들 때 표정 있잖아. 그치, 그치. 이거, 이거. 아, 눈치 엄청 보여, 눈치 엄청 보여. 그러면 하고 있다가 형을 축하해주려고 온 거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좀 형도 좀 맞춰줬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있다가 가야겠다. 가는 거야, 갑자기. 그 대사 진짜 얼마. 가야겠다, 먼저. 뭔지 너무 안 돼. 이틀 위해서 파티를 열었는데. 나 진짜 기억이 안 나. 진짜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아예 기억을 지워. 그래도 그 정도 그러니까. 기억 날 텐데. 근데 그때 동해도 있었고 멤버들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결국에는 큰 비용을 들여가면서 파티를 열어줬는데 당사자는 갔고 심지어 10년 뒤엔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거야. 보상을 해야 되겠다. 아니, 이 특징이 왜 그랬어? 저 파티 진짜 난 기억 1도 안 나, 진짜. 기억 1도 안 나고 나빴네. 시원이가 해외 콘서트 갔을 때 3일 내내 왜 기억을 못 하냐고 계속 그러는데 진짜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이거 왜 기억 못 하지? 그만큼 나한테 임팩트가 없었어. 임팩트가 없었어. 3천! 아니 근데 동해도 자리에 갔잖아. 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멤버들이 거의 다 있었어. 왜냐면 이제 다 있었다고? 거의 다 있었어. 거의 시원이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맞아. 야 특이 형 보내야 되니까 가기 전에 우리가 송별회 하자. 스태프들도 처음으로 멤버들 중에 스태프들 가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어. 보고 있었는데 특이 형이 와서 사실 진짜 얼마 안 있었어. 진짜 얼마 안 있다가 기억 안 나지. 이렇게 보다가 특이 형이죠. 나 갈게. 이렇게 된 거야. 진짜. 근데 이제 시원이 차도나. 시원이 살짝 이제 샴페인 좀 먹으니까 살짝 이제 기분이 좀 좋아졌지. 그랬는데 형 어디 가요, 형? 그러니까 형 위에서 다 이렇게 와갖고 다 준비했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래? 그냥 나 그냥 갈게. 그래 한 거야. 티 형이 이제 밖으로 나갔어. 나갔는데 시원이는 샴페인 잔을 들고서 아 형. 진심으로 봐봐. 토크 준비 많이 했네. 나는 진짜 안 먹으니까 다 기억해. 너 왜 기억이 안 나지? 나는 술을 못 먹으니까 횡단보도 앞까지 나왔어. 맞아. 근데 시원이는 아 형. 아 형 때문에 다 준비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원이가 저한테 형 가면 자신은 이런 거 안 해요. 이렇게 시원이 섭섭한 거야. 근데 이제 특이 형은 특이 형도 이제 좀 불편하고 그냥 집에 가는 스타일이야. 누가 그렇게 싫었어? 그렇게 빨리 갈 이유가 없잖아. 전 여친이 와 있었나 보다. 100%야. 전 여친이 와 있거나 현 여친이 불렀거나 현 여친이 그 앞에 차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어. 되게 급했어, 나갈 때. 확률도 높아. 아니면 약간 진지하게 내가 군대를 가기 위한 파티인데 나는 별로 즐겁지 않은데 아이들이 너무 즐거운 거야. 그거였을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아이들은 너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아 근데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이걸로 형 좀 너무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좀 서운했지. 슬퍼. 특이가 또 열어줘라 이제 대신. 그래 연말에 형 파티 열어주면 되겠네. 진짜? 특이 형 술자리 얘기가 나와서 딱 생각이 났는데 사실 나도 멤버 중에 한 명을 술자리로 불렀다가 좀 크게 혼난 적이 한 번. 희철이구나. 아니야 나는 난 되게 재밌게 사실 술 먹는 멤버가 몇 명 없어. 희철이 형 그리고 은혁이 규현이 그리고 규현이 뭐 이 정도? 려욱이 정도? 가끔 이렇게 있는데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멤버랑 단둘이 보는 걸 되게 좀 불편해. 그냥 모르겠어. 난 솔직히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 친구한테 그 친구랑 조금 어색함을 좀 풀어보고자 평소에 정말 부르지도 않는 멤버인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연락을 했어. 어, 술자리 한번 올래? 어, 술자리 한번 올래? 그 멤버가 규현이야. 근데 아니, 혼자만 어려워하는 거. 근데 규현이도 놀란 거야. 신동혁이 날 술자리에 아니, 같이 밖에서만 많이 먹는 줄 아니, 같이 밖에서만 많이 먹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 어, 아니야. 아니야. 규현이랑 나랑은 그림 아니야. 어, 난 솔직히 얘기하면 성향이 되게 많이 달라. 맞아. 어, 성향이 되게 많이 달라. 둘이 술자리 갖는 적 별로 없어. 어, 맞아. 동희가 혁이랑 혁자랑 아니, 은혁이랑 있으면 그렇지. 이렇게 있으면 그 편하게 가서 맞아. 먹죠. 맞아. 이렇게야. 그러니까 규현이 은혁이 신동이 이렇게 셋이 있으면 편해. 근데 규현이 신동이 둘이만 있는다? 이거는 지금 우리 팀에 조금 어색한 느낌이야. 그래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멤버들이 아닌 다른 많은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 불렀던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놀러 온 거야. 띵동 해가지고 친구들 다 모였는데 어? 어 근데 규현이 왔어. 야, 내 친구들한테 야 규현이가 왔어. 내가 부르니까 온 거야. 막 나도 막 어깨도 올라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마신다. 한 30분, 40분 지났을까? 안방으로 날 싹 부르더니 형 이렇게 많은 데는 난 부르지 마. 나는 이걸 안 맞는 거 같아. 야, 좀 취해서 좀 취해서 안 취해서 그러더니 술 안 취해. 그러더니 딱 한 시간 자리 딱 채우더니 시계 보더니 형 난 먼저 일어날게. 야,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그 자리에 전 여친이 있었거나 밖에서 전 여친이 있었거나 나 나갔는데 신동이 규현아. 신발이 60개가 있는 거야. 야, 이게 어떡해. 그러니까 30켤레 안에 거의 진짜 많았어. 진짜 많았어. 아, 그 들어가 사람 많이 부르는 거 어색해. 들어갔는데 아, 그건 어색하지. 신동이가 있었어. 진짜 나는 어째 제일 좋아하는 게 4명에서 6명짜리 소규모. 왜냐면 대화를 하면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좋아하는데 너무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고 막 이러니까 아, 나 이런 자리 좀 불편한 거 같아. 나 이따 먼저 갈게 해서 얘기를 했지. 아 근데 규현이가 가끔 이런 센 얘기를 하는 게 나랑 2년 전에 크리스마스 날 단둘이 만난 적이 있었어. 아 정말. 그날은 나한테 야, 재수도 없다. 크리스마스 날. 야 크리스마스 날 둘이 만났다. 야 왜 만났어요? 크리스마스 날 둘이 만났다고? 야 왜 만났어요? 둘이 왜 만났어? 그날 만나서 크리스마스 날 같이 보낸 거지. 근데 그날은 나보고 형 피곤하거나 취했으면 먼저 가. 라고 나한테 얘기해서 나 좀 상처가 된 적이 있어. 누가 오기로 한 거거든. 그냥 누가 오기로 한 거거든. 이어가면 여기에 예성이 형 동생도 있었고 아, 그리고 우리 아는 형도 있었고 막 있었는데 형이 안 가는 거야. 왜냐면 이 형이 장염이 걸렸어. 하필. 그날도 장염이 걸렸는데 형 아프면 가. 아니야 나 마실 수 있어. 그러더니 먹더니 으악! 크리스마스 처음 같이 보냈는데 이렇게 갈 수 없대. 그래서 내가 부른 거고 내가 맞는 자리고 좀만 더 참아보겠대. 그러더니 막 이렇게 하면서 짜는 하는데 아니 뭐 좀 쉬어. 아니야 다시 짜낼 거야. 그러더니 짜내 하면서 딱 보더니 아, 근데 예성이 형이 되게 감동받았나 보다. 아, 웃기다. 아, 왜 예성이도 워낙 제 집에만 그러니까. 있어서 밖에 내가 가끔 부르는 걸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연습실에서 연습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음악을 누가 틀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 막내니까 내가 뛰어가서 음악 그 플레이어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틀고 있는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싸해. 살다 보면 뒤에서 뭔가 올라오는 야, 너 너무... 뭐지? 뒤를 딱 돌아봤는데 이 형이 나를 뒤에서 아 형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근데 딱 관심도 없어. 그 플레이어 딱 보면서 그거 제 건데요. 와. 그때가 규현이 몇 살이었어? 스무 살이긴 한데 빠른이라서. 야 그 스무 살에 아무도 모르고 그 적응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네가 사람이야? 왜 그랬더래요? 아무튼 네가 사람이더래요? 결론적으로 내가 그 당황스러워. 옥수수 감자 좋아하세요? 얼마나? 감자 드실래요? 좋아. 어쨌든
결론은 내가 히처리를 까는 문제 질문이 아니라 그리고 그 뒤에 챙겨줬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 지금 요즘에 히처리 너무 좋아. 지금 사람이 너무 착해지고 아 옛날에 어떻게 못됐어? 나 그게 생각이 안 가. 그러니까 못된 게 아니라 그냥 아니라 관심이 아예 없었어.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어. 오로지 일, 오로지 나의 일. 이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드릴 수 있나. 연습생 때? 연습생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야 대박이다 진짜. 아니 근데 전제. 자 희철이랑 나랑 그 택시 제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 이제 맨날 다녀. 정문은 없었어. 정문 없었는데 83년생 친구들이 워낙 친하다 보니까 주말만 되면은 나이트 부장님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를 항상 내가 아 너희들 오셨냐고. 그럼 희철이가 꽃바지랑 꽃 셔츠 딱 입고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은 와 여자들이 막 그만큼 내려와. 그럼 그 형 이런 강호동 아니었어? 아 그 나이트가 어, 웨이터, 어, 부장님, 웬만하면 다 강호동이었지. 있을 법, 있을 법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강남에 나이트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치? 그렇지. 하루에 두 시간씩 왔다 갔다를 계속했어. 그렇게 아, 그때 화려했던 나의 시절이지. 그렇게 하다가 희철이 갑자기 다음날 여자친구 생겼다고. 근데 그 누나가 우리 집에 갈 때 택시비 만 원을 줬었거든. 누나네. 누나가 만 원을 주면서 너희들 집에 가. 했는데 아, 너네 둘만? 나랑 그... 어, 넌 그때 미성년자였으니까 몰라도 되는 얘기야. 아 근데 내 입장에서 좀 둘이 부러웠어. 항상 연상들을 만나더라고. 근데 야, 스무 살이니까 연상을 만나지.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연상도 만나는 게 좀 꿈이잖아. 진짜로 그때 희철이 스타일이 어땠냐면 누나 되게 연상이었어. 나이트를 딱 들어가면 여자가 딱 들어오면 그치, 아, 안녕하세요 막 어디 사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떡볶이 사줘 이러면은 여자가 나가서 떡볶이를 사갖고 와. 그럼 떡볶이 옛날에 그게 떡볶이 주면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자기 먹자 고마워하고 먹잖아 먹는데 먹여줘 떡을 이렇게 해주면 어묵으로 그것도 하나 먹고 배불러 딴 거 사줘 그럼 여자가 그걸 다 해줘. 이 정도면 엄마 아니니 엄마. 그러니까 자기 질문데 자기가 매력이 있고 자기 엄마한테 그런 거 아니야? 자기 매력이 잘생긴 게 통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게 지랑 그게 꼴등이 싫은 거야. 희철이랑 나랑 워낙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완전 반대야. 그러니까 희철이는 뭔가 불만 있으면 바로 얘기하고 나는 아주 참아보자. 맨날 참고. 그러니까 요게 계속 이게 부딪히다 보니까 처음 싸운 거야 그것도. 참고 서로 참고 참다가 이제 참고 참다가 딱 그게 뻥 터져서 싸우게 됐는데 10년이다. 그렇게 멋있지 않았어. 그렇게 안 했죠? 막 울고 막. 아니 그러니까 너무 친하게 이렇게 얘가 이 튀기면 옷을 벗으면서 진짜 아! 이러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복근 남자는 힘들 때 이러고 있잖아. 이렇게 다 보더니 진짜 엄청 여기 막 깨끗하고 이렇게. 세 보이려고. 동해네 집에 놀러 갔다가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 어. 무슨 일이었을까? 나한테 얘가 이걸 시켰는데 그거를 듣고 좀 난 놀랐던 거지. 네가 발냄새가 많이 나니까 어? 발냄새 많이 나. 신발 벗기 전에 야야 발 닦고 들어와야 돼 해서 아 이 형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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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냄새 이런 야, 거 도대체 내... 누굴 위한 오답인 거야? 아까부터 생각해보면 난 데뷔 후에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일까? 정답! 아 오빠 오늘 그냥 집에 들어간다고. 아 그런 쪽으로 자꾸 시험 나가자고. 아니 그런 쪽으로 하지 말라고. 진짜 안 돼. 오빠랑 통금 시간 있다고. 아 이 형은 우리 팀인데 왜 저러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호동이 때문에 금호동도 못 가고 천호동도 못 가고 예능 울렁증이 생긴 거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대체 호동이가 과연 나한테 뭐라고 했길래 오. 내가 예능 울렁증이 생겼어. 민영이 형이 목소리 톤이 너무 예능에 안 어울려. 약간 다운된 톤이고 막 계속 약간 이런 톤이어가지고 던져. 형이 계속 그러니까 모라카노 그래가지고 모라카노 모라카노 목소리 톤이 나는 정말 소중하게 산 옷이야. 오 진짜.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정말 나는 진짜 신중히 사이즈도 골라서 내 외출복으로 산 하얀색 티셔츠였어. 진짜 내. 근데 옷을 가격이 한 장에 18만 원 정도 했던 티야. 엄청 비쌌던 거야. 난 그때 정말 돈이 귀할 때거든. 근데 그걸 딱 한 번 입고 세탁하고 뭐 이렇게 옷걸이도 쫙 걸어놨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멤버 중 누가 그걸 큰 거를 이렇게 입고 자고 일어나는 거야. 뭐라고 했어? 그게 이동이가 제일 자주 그랬어.
예,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형님, 그렇게 잠옷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멤버들 전체가 다 내 옷이 크니까 원하지처럼 입더라고. 원하지. 진짜 그게 너무 난 너무 힘들었어. 나는 입지도 않았어 내 옷을. 입을 잘 뜯고 자더라고. 벗어서. 아니 근데 나는 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그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아 몰랐네. 그때 난 멤버들 진짜 싫더라고. 아? 그럼 언제 좋아 멤버들? 너 심지어 멤버들 좋아하긴 좋아하니? 좋은 거 먼저 얘기해줘봐. 아니 항상 좋지. 항상 좋은데 솔직히 예전에도 항상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일관계로 있어야지 더 실수도 안 하고 이러는데 근데 우리 멤버들은 전체적으로 되게 가족같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해. 동희가 의외로 뉴욕하네. 약간. 사실 나는 좀 그런 편이고 그래서 일과, 예전에 사생활을 좀 그래서 예전에 한번 동희한테 엄청 혼난 적이 있어. 나한테 막 욕을 하면서까지 전화로 형 그러면 안 된다고. 동희 나한테도 옛날에. 욕하면서 그랬는데. 동희도 열정 쪽이야? 완전. 엄청. 완전? 지가 화내면서 울어. 동희. 지가 예를 들어 지가 그냥 아 신동영 그래도 우리가 다 가족이고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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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우리는 화낼 타이밍을 안 줘. 가슴이 열려서 그래. 지 혼자 나와서 아 예성이 형 진짜 짜증나게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욕할 거 욕하고 그래서 자기가 혼자 막 막 마지막에 듣는 사람 뭐 하려다가 그냥 미안하다. 왜 이렇게 돼 그냥? 나는 왜냐면 아무래도. 뭐냐면 이 상황을 생각하고 나서 이제 하니까 그 감정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우리 슈퍼주니어 멤버들 한 명 한 명 이게 진짜 싫다 이거 하나씩만 얘기해봐. 아 은혁이 은혁이 너무 싫은 거 하나 있어. 와 제일 싫어 진짜 이거 나 진짜 꼭 얘기하고 싶었어. 너무 싫어. 노래방 가잖아? 내가 예약한 노래 지가 꼭 해. 뭔지 알아. 너무 해 진짜. 왜? 특히 또 술 취하잖아? 그러면 내 파트도 안 주고 자기가 예약한 건 줄 알고 끝까지 다 해버려. 마이크 안 놓잖아. 와 절대 안 놔 마이크. 진짜. 노래할 기회가 많이 없어. 노래할 기회가 많이 없어. 야 내가 더 없어. 야 내가 더 없어. 노래할 기회가 많이 없다. 내가 더 없어. 그래, 이해해 줘야 돼. 내가 더 없어. 내가 더 없어. 내가 진짜 없어. 그리고 동해는. 동해? 아직까지도 뭔가 단둘이 있으면 조금 13년째 어색해? 아니야 아. 형 나랑 밥 한 끼 하자. 야 그런 거 싫어한다고. 아니야 진짜 진짜 얘가 비즈니스를 좋아한다고. 야 회식하자는 것도 싫고 개인적으로 따로 얘기하자는 거 싫어. 야 밥 한 끼 하자 사람 보니까 그 잘생긴 사람들의 어떤 수액이 있나 봐. 저런 멘트는 정말 근데 진짜 신동형이랑 단둘이 밥 먹은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내가 밥 먹자고 계속 하긴 하는데 밥도 안 먹었는데 돈은 어떻게 빌렸어? 돈은 전화로 빌렸어. 아, 내가 필요한데 전화해야지. 아, 미치겠다 이제. 야, 근데 너 전화로 영상통화에서 진실대로 확인했어. 그냥 믿은 거지만. 아, 그때 멤버니까. 많이 또 큰 돈은 아니었어. 맞아, 맞아. 모든 멤버들이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완전체가 처음 아니야? 한 10년 만이지, 와, 진짜. 아, 거의 10년. 10년 만에 모이니까 생각보다 좋아? 아니면 생각보다 좀 힘들어? 일단은 좋아. 북적북적하고 활기차고 막 재밌겠다. 이렇게 너무 설렜었는데 이제 콘서트를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 누가 제일 힘들어? 아. 누가 제일 힘들게 하냐고? 리얼로. 리얼로 아, 누가 제일 힘들게? 하나만 얘기해, 하나만. 한 명만 얘기해, 이게 특이 형 같은 거. 특이하지. 아, 특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이 너무 많아. 아. 진짜로 우리 단톡방인데 한 100개 중에 90개가 다 특이 형. 아니 근데 특이 형 말하면 다른 애들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난 그게 너무 서운해. 아, 대답을 하면 왜? 길어지니까. 아니 왜냐면 그 대화라고 만들어놓은 어플인 거잖아. 또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아가 있으면 어가 오고 막 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야. 너도 나랑 비슷하구나. 나는 얘기할 때가 거기밖에 없어. 더 웃긴 건 그런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만나잖아? 그럼 없던 일 마냥 아무 말도 안 해. 얼굴을 보면 절대 말을 안 해. 특히 집에 가서 카톡만 잡으면 자꾸 얘기해. 내 생각에 집에 누가 있는 거 같아. 근데 나는 솔직히 형 그건 있잖아. 우리가 슈즈배 이특 답장 가장 많이 한 베스트 3 하면 솔직히 누구? 당당히 1위는 뭐 규현이 있어. 진짜 1위야. 나 진짜 잘한다. 최대 너무 많이 해 나는. 또 답장 잘해준 사람 또 누구? 탑3 탑3. 나 1등. 예성이도 가끔씩 해주고. 나 해. 나. 여기는 그 단체. 너 우리 방에 없잖아.
너 없냐고. 얘도 없어요. 레옥이가 우리가 안 깔았어. 그 어플을 안 깔았어. 그 어플 안 깔았어. 맞아. 레옥이 생일날 12시에 땡땡 돼서 맞다. 레옥아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와 축하해 축하해. 우리끼리 맞아. 몇십 개만 올렸는데 갑자기 레옥이가 이 방에 없어. 나는 내 생일날 멤버들이 아무도 축하를 안 해주는 거야. 지금 뭐 여기랑 특이형이랑 번호도 몰랐잖아 서로. 맞아. 얘 얼마 전에 특이형 번호 알잖아. 진짜? 특이형 번호 모르고 나도 번호 바꿨어. 안 알려줬어. 가장 형 때문에 그래. 형이 안 알려줘가지고. 내가 안 알려준 게 아니라 려욱이 군대 갔을 때 번호를 바꿨는데 그때 저장을 못 했나 봐. 그러면 려욱이 군대 갔을 때 면회 간 사람 있죠? 이거 려욱이가 전역하기 전에 매니저한테 물어봤어. 우리 려욱이가 전역이 얼마 남았지? 이제 한 달 남았나? 한 달 남았다고? 그래서 내가 급하게 간 거야. 급하게 갔는데 왜냐면 려욱이가 안 가면 이게 평생 가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급하게 갔는데 이제 멤버들 소문을 들은 거야. 맞아. 이제 매니저 통해서 규현이 려욱이 면회 갔다 왔다. 규현이가 려욱이 면회 갔다 왔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주르륵 간 거야. 그 얘기 듣고 뭐 갔다고 해가지고 나랑 시원이랑 그랑 아니 난 계속 스케줄이 없다가 이 셋이 갈 때 스케줄 딱 그날 있더라고. 우리가 일주일 남겨둔 거였나? 일주일 남겨둔 거야. 진짜 그래. 우리끼리 야 우리 막차 탔다 해가지고 사실 다음 주면 보는 건데 전주에 갔다 온 거야. 다음 일주일 전에 맞아. 그래도 잘했다. 오해를 풀고 싶은 멤버를 불러줘. 제일 먼저 조규현 나와. 저요? 누구? 나와. 다이가 맞네. 규현아. 예요? 답장 많이 해줘서 고마운데 왜 너 형 볼 때마다 형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형 좀만 조용히 해줄래요? 맞아. 그리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나 쳐다보면서 형 좀만 조용히 해줄래요? 그래서 내가 규현아 형 조용히 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 맨날 형은 내가 본 남자 중에 2019년 최악의 남자야. 그래서 내가 맞아 맨날 그래. 그 말 좀 그만해 라고 하면 형은 내가 본 남자 중에 21세기 최악의 남자야. 이건 아니다. 이거를 조용히 하라고 이거는. 형 나한테 맨날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여기서 못된 걸로 그래. 미안하다. 누구한테 배웠어? 이제 마음에 담아뒀었구나. 나 밤마다 울었어. 근데 형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모든 멤버한테 하고 있어. 아 그래? 다 하고 있어? 약간 내 밀고 있는 약간 나의 유행어. 그래? 오케이. 사랑해. 기현아 사랑해. 김희철 나와. 나? 김희철! 뭐야 김희철 했잖아. 아 둘이 한다고? 진짜로? 성장한다고? 했잖아. 하지마. 희철아, 너 머리가 이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 따라한 거야? 야 둘이 보니까 서프라이즈 보는 거야. 이거 희철아, 얘기할게. 뭐? 예전에 설마 너희 그 친 누나 결혼식 때 내가 사회에 봤잖아. 동해랑 은혁이가 축가 불러주고 같이 맛있는 밥 사주고 그리고 같이 왔던 멤버들한테 밥 사주고 나는 왜 안 사줬어? 진짜? 너한테 안 샀나? 안 샀지. 저 정도면은 진심이야 저거. 저 정도면 평소에 거의 안 보는 사이야. 근데 결혼 사이를 부탁한다. 결혼 사이를 부탁한다. 평소에 진짜 안 보는 사이야. 너도 너 누나 결혼식 때 나 안 불렀잖아. 우리 누나 결혼 안 했고. 오케이 알았어. 사랑한다. 너 슈즈 멤버 중에 솔직히 꼴뱅이 싫은 멤버. 지금 두 글자. 하나, 글자. 둘, 셋. 이특. 두 글자가 동해 은혁. 예성한테 당했어. 예성.
예성. 내 딸이 생긴다면 이 멤버와 결혼시키겠다. 오. 두 글자. 하나, 둘, 셋. 안 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우리도 싫어. 야, 질문 안 했잖아. 왜 대답해 다섯 글자로? 아, 어, 빨리 빨리. 왜 싫다고 얘기한 거야 한 글자? 너. 하나. 좋았어. 강해. 나는 처음에는 몰랐어. 누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 있는 그대로. 이거 어. 난 이거 안 하잖아. 트레이닝 팀 누나가 날 데리고 가. 그래서 자 오늘부터 슈퍼주니어 멤버가 될 규현이야 했어. 근데 이제 슈즈가 데뷔한 지 6개월 됐을 때거든. 멤버 12명이지. 근데 13명째 멤버가 들어오는데 멤버들이 아직 불안하잖아. 신인이니까. 우리 아직 우리도 뭐 아직 정식 그룹이 여유가 없잖아. 정식 그룹도 아니고. 그 12명이 나를 근데 중요한 건 동해는 제일 기억에 남는 어떤 순간이? 나는 기억에 남는 순간이 희철이 형이랑 좀 이제 주먹 다짐을 좀 야, 진짜 몸에 대한 다르다고? 형이 먼저 선빵을 치고 선빵 패싱인데 원래 선빵부터? 내가 그때 동해한테 들었던 거는 희철이가 때린 게 아니라 핥혔다고 하더라고. 아니야, 처음에 형이 그때는 이제 예전에는 희철이 형이 연기자로 원래 꿈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서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슈퍼주니어를 좀 하는 게 내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는 내가 못하겠다라고 항상 표현을 좀 많이 했었는데 4집 앨범도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 좀 같이 해주면 안 되겠냐 해서 나 이제 안 할 거고 뭐 할 거고 다 다시 날 찾지마 하면서 이제 형이 가출을 했어. 나갈 때 이 문을 나가면 다시는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동해가? 네. 나는 형 지금 나가는 순간 우리 형이 아니라고 생각하겠다. 우와. 난 형한테 형이라고도 얘기 안 하겠다. 야. 김희철이라고 하겠다. 근데 형이 나간 거야. 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뭐 하다가 싸우게 된 거야. 그래서 형이 먼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쳤어. 목덜미를. 어쨌든 형을 때릴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근데 너무나 갑자기 화가 나서 발로 여기를 쳤어. 형이 날 잡았어 이렇게. 그래서 긁힌 거야.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생생하다. 이제 내가 치고 동해가 발로 차고 이제 내가 잡고 마이 턴이잖아. 내 턴이 되니까 얘가 나 진짜 신경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진짜 무려 신경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여기를 너무 세게 맞았는데 거의 그때 세정이가 병규 차듯이 맞아가지고 내 턴이 와가지고 자꾸 치려니까 수완이 좋네. 그래서 바로 둘이 사진 찍고 그 사진 아직 못 찍는 거. 와 대박이다. 아, 바로 사진 찍었어. 왜냐면 형이 이제 형이 방에 들어가고 나도 방에 들어가서 한 3분도 안 돼서 바로 형 내가 미안해 하고 나와서 사진 하나 찍자 그랬다. 하고 사진. 정말 특이하다. 아니 희철이 너는 왜 나갔다 왜 다시 들어왔어? 너무 추웠어. 아니 근데 그래서 나는 팀을 안 하겠다 그럴 때마다 동해랑 부딪히고 그러면서 나도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지. 아 봉이가 책임감 대단했구나 진짜. 진짜 책임감. 아니, 그때는 엄청 진짜 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멤버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였어서. 뭐 동해가 거의 그 김보성 형보다 의리를 더 많이 줘. 진짜. 진짜. 의리하는 작은 김보성이야 작은 김보성. 시원이는 없어? 시원이는 15주년 동안 에피소드 뭐 싸웠던 적 뭐 있잖아 너. 야, 아 시원이 있잖아. 누구랑 싸웠어? 왜 정석이 여기 있잖아. 아 그렇지. 아, 여기랑도 싸웠어. 아 여기랑 싸운 사건은 너무 큰 사건이었어가지고. 아 얘기해줘. 몇 달 안 봤지? 아 그게 아니고 뭐 사실 좀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기억 나잖아. 태국에 아 그럼 기억나는 려욱이가 얘기하자. 아 니네들 너무 웃기다 진짜. 오늘 준이네요. 준이죠. 자, 여기 씨 재밌다. 나는 개인적으로 스킨십을 좀 안 좋아해. 어, 맞아. 근데 항상 스킨십을 해.
그렇게 콘서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동선이 있잖아. 맞아, 그러면 맞아, 우리가 이렇게 서로 팬들 맞아. 보면서 이렇게 가잖아. 근데 이 형을 꼭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해줘야 돼. 안 그 좀 삐져. 그거 좀 해주면 아이, 되잖아. 뭘, 아니,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은혁이가 웃기잖아. 그럼 내가 시원해. 그럼 가. 이런 느낌이야. 여기서 꼭 저기까지. 바로 앞까지 와서. 다른 거 해줘야 돼. 여기서 있다가 수근이 형이 잘하면 시원해. 여기까지가 어떤 따봉떡 친구가 시원이 어떻게든 어떻게든 하이파이브를 어떻게든 어떻게든 다 승양인 거지. 맞아, 맞아. 사실 굉장히 좋은 거야. 좋은 에너지인 건데 선 사람마다 안 맞으니까. 근데 내가 아, 근데 얘가 기분이 나쁘면 나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라고 뭔가 좀 얘기하면 좋은데 갑자기 굉장히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 나도 그때 순간 울컥한 거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화가 난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한테 너 진짜 나 안 볼 자신 있냐 그랬어. 근데 여기서 이미 여기는 언성이 많이 올라간 상태였어. 올라갔었어. 그래서 내가 너 정말 나 안 볼 자신 있었다 그러니까 얘가 그때 명언을 했지. 뭐라고? 어떻게 자신 있어! 근데 아는 자신 있었어. 나도 자신 있었어. 나도 자신 있었어. 근데 그래서 나 그 뒤로는 내가 멤버들한테 웬만해서는 이렇게 막 공연 때는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여기가 자신 있어 했을 때 시우리가 당황을 많이 했어. 왜냐면 여기 톤이 엄청 높아. 아니 진짜 처음. 자신 있어. 자신 있어 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살짝 올랐어. 하이파이브 하지 마. 내가 근데 놀란 게 얘가 자신 있어 얘기한 게 놀란 게 아니라 얘가 정말 톤이 높아가지고 엄청 높게 했어. 그때 주변에 있던 스태프들까지 다 놀랬거든. 그러니까 사실 어는 좀 셌어. 내가 얘가 이렇게 말을 했어. 아니야. 자신 있어 해봐. 자신 있어! 싸운 거 한 번만 그냥 얘기 나온 김에 하면 안 돼? 그래, 그거 해. 그래, 풀어. 시원하게 하고 이제 제일 얘기 15년 전, 14년 전 일을. 아, 그거 또 얘기하는 거야? 2006년? 2006년도에. 여름 등촌동 88체육관에서. 88체육관에서. 와, 진짜 옛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는 난 이제 멤버들 성향을 잘 모르잖아. 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이 사람은 이렇고 이렇고 막 적응해가고 있었어. 근데 이제 예성이가 나한테 장난을 칠 때가 있잖아. 그럼 나는 장난인지 모르고 형 내가 그거는 그렇게 안 할게 미안 하면 야 장난인데 너 왜 이렇게 진지한 계속 이러는 그래서 이 형은 장난이 연기를 해가지고 제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내 연기 연습이야 그게 이 형은 장난이 짓궂다 오케이 근데 내가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어 아이스크림 막 먹고 있었는데 예성이 형 옆에서 야 아이스크림 맛있어 보인다 맛있지 하면서 막 먹고 있었어 그때 야 너 한 입만 주면 안 돼? 안 되는데? 막 먹고 있었지 야 너 한 입 달라고 안 줄 건데? 그래서 막 먹고 있었어 달라고 이씨 그냥. 나 장난인 줄 알았지. 어떤 안 좋은 일들 보면은 야 예성타 한번 날리고 와라 이런 얘기하거든. 나를 유독 많이 약간 약올려. 왜냐면 나의 반응들이 되게 재밌으니까. 근데 멤버들이 약간 좀 짓궂을 때는 한 명이 시작하면 전부가 다 해.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 근데 거의 그 시작을 규현이 아니면 은혁이가 많이 해. 근데 하루는 나도 오늘 장난치고 싶어서 장난을 쳤는데 장난치는 친구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야. 난 장난인데 자기들은 맨날 나 놀리면서 그래서 한 번 더 해봤는데 너무 기분 나빠하길래 아 뭐가 잘못된 거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해가 생긴 거지. 저거 왜? 저러니까 예성차가 날아가는 거야. 아 이러다가? 미안해 미안해. 아 이렇게 예성이를 놀리는 거야? 진짜 별일 아닌 걸로 많이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데뷔 초였나? 아마 이제 딱 그랬던 것 같은데. 초였나? 어, 데뷔 초에 이제 스케줄이 끝나고 가는 길이었어. 근데 이제 동해가 나한테 이제 계속 자기 얘기를 되게 속 깊은 얘기를. 맞아, 맞아. 어. 동해는 그래. 동해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 이제 막 뭐 옛날 참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일생 일대기를 막 이렇게 막 나한테 다 얘기를 하고. 어. 나는 또 남 얘기에 크게 막 이제 관심 있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야. 남이었어? 아니. 그러니까 또 온다, 또 울어. 뭐 그런 얘기를 뭐 이제 나는 그냥 그래서 들어주는 편이야.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제 얘가 갑자기 이제 얘기가 다 끝나니까 나한테 이제 너는? 자기 얘기 다 하고 너는 어땠는지 얘기해서 자기 해달라고 이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나는? 나는 뭐? 그랬더니 넌 얘기 안 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지금 할 얘기가 없는데 그랬더니 왜 할 얘기가 없어? 나 지금 너한테 이렇게 얘기 다 했잖아. 갑자기 얘가 눈이 막 시뻘개지더니 설마 어떻게 갑자기? 넌 왜 나한테 아무 얘기 안 해? 아, 나 진짜로 차 문을 열고 내리고 그대로 나갔어. 어떻게? 어. 진짜? 그렇게 자기는 해서... 마음을 열어서 자기 인생을 다 얘기했는데 왜 넌 나한테 마음 안 열어 이러면서.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서운해가지고 이제 삐져서 나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화해했어? 너 내렸어? 내려서 잡으러 갔어? 아, 난 또 그러지도 않아.